이번 10월 경기는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상대 역시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저희 팀 역시도 좋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선발한 선수들은 지난 9월에 있었던 경기를 보고 좀 보완해야 될 부분,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선수 구성을 했습니다. 일단 뭐 첫 번째로 뭐 여러분들도 오늘 아시겠지만은 손흥민 선수의 지금 이제 출전 여부, 이거는 뭐 제가 직접 소통을 했고요. 지금 본인이 느끼는 거는 조금씩 호전이 있다라고 느꼈고요. 그리고 또 물론 지금 당장 경기를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또 본인 또 클럽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경기가 또 남아 있고요.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출전하는 여부에 따라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될고요. 뭐 아시겠지만은 뭐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대표팀과 소속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정을 보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수가 뭐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컨디션적인 측면 또 체력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2026년 본선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본선에서의 어떤 경기력 또한 굉장히 우리 팀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클럽과 또 선수 본인 그리고 또 좀 저희 협회하고 팀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무리시키지 않으면서 그 선수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 중에 대체적으로 한 소속팀에서 70분 이상은 다 경기에 꾸준하게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그 황희찬 선수만 경기에 좀 많이 출전하지 못해요. 그래서 이번에 황희찬 선수를 뽑은 이유는 대표팀이라는 거는 그 선수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새로운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와서 또 새롭게 태어나는 또 탄생하는 과정도 있지만은 또 팀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선수가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해서 거기에 또 힘을 얻어서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좋은 활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지난 저희가 그 오만전도 마찬가지고 황희찬 선수는 팀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소집을 해서 뭐 이번 역시 물론 이제 선수를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컨디션인지 서로 좀 대화해서 이번 경기에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할 생각입니다. 이상입니다.